지난번에 제가 이제 서론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요한의 그 다섯 가지 책 속에 흐르고 있는 그 요한의 기별을 지금 이제 공부하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요한복음의 이 주제가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를 배경으로 한그 흐름을 제가 설명을 좀 했었습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셔야 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창조의 과정을 쭉 설명을 했었죠. 창조가 왜 필요했는가? 인간의 창조가 왜 필요했는가? 천사보다 못한, 약간 못한 인간을 왜 창조하셔야 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쭉 설명을 했었죠. 그건 대쟁투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단과의 전쟁은 말씀에 관한 전쟁인데 그 말씀을 사람이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고 노예 같은 생활을 하게 하느냐,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아니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를 쉬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 싸움이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1차로 하늘에서 천사들이 3분의 1이 쫓겨난 후에 그 후에 바로 시작하는 것이 인간의 창조다. 그래서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그 창조의 과정은 말씀의 능력을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과시하고 교육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최초의 6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아무도 없던 때의 그 창조의 과정을 왜 하나님께서 홀로 6일이나 하셨을까? 단한 번에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6일이나 걸렸을까? 그것은 바로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 휩쓸린 천사들에 대하여 이 창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보여주실 어떤 교훈을 위해서 천사들을 위하여 6일간의 이제 교육 기간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면 그 율법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가, 아니면 사단이 말한 대로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고 우리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우리의 길에 장애물이 되는 그런 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의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천사보다 못한 인간이 사단이 할수 없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할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순종에 순종을 더하면서 인간이 점점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서 나중에는 흙으로 만든 인간이 천사보다 더 나은 영광에 도달했을 때, 그 다음에 천사들이 버리고 간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우리 바이블 코멘터리에는 구원받은 인간들이 악한 천사들, 즉 하늘 전쟁에서 자기의 자리를 버리고 자리를 떠나간 천사들의 자리를 채우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사랑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행복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더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성육신을 쓰고 이 사람이 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인간이 뱀의 유혹에 빠져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사단이 이제 강조했던 그 율법을 이제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커다란 타격이었습니다. 마치 욥을 놓고 예수님과 사단이 내기를 했던 것처럼 아담을 놓고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내기가 벌어졌는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사실 사단이 내기에서 이기는 그런 대참사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독재자이기 때문에 값싸고 별로 영양가 없는 것은 너희들에게 먹게 하셨지만, 이 선악과처럼 정말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것을 먹으면 정말 하나님같이 될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는 그것은 먹지 못하게 하지 않느냐. 바로 그래서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왕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됐어요. 즉 범죄의 뿌리는 불신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뿌리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의 왕인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해서 죄를 짓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그 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서 믿고 맡기게 되는 데서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데서, 이 불신과 신뢰,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대쟁투의 중요한 배경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승리를 통해서 이기려고 했는데, 인간의 이제 범죄로 인해서 그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는 범죄점 아담보다 더 연약한 육신을 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면 말씀은 말씀을 끝나지 않고 사람의 삶으로 실행되고 실천되고 육신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화. 그것은 율법은 말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으로 변환될 수 있다. 마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말씀이 말로 끝나지 않고 말씀이 빛으로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다 하는 그 내용이 말씀이 육신 되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가장 클라이맥스의 사건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거는 에덴 동산에서 뱀이 말했던 것과 전혀 다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저렇게 값싸고 영양가 없는 것들은 너희들이 다 주지만, 선악과처럼 이걸 먹으면 이제 보암직 먹음직 하나님 같은 지혜를 얻게 만들 수 있는 이 선악과는 먹지 못하겠다. 즉 하나님은 경배를 강요하고 좋은 건 하나님이 혼자 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좋은 건 주지 않는 그런 왕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실을 십자가에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그것을 통해서, 아, 이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왕이구나 하는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을 깨닫게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아, 이분은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진짜 우리의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성육신의 목적이고 십자가의 궁극적인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얼마만큼 독생자를 다 가장 소중한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고도 우리를 사고 싶은 우리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느낄 때 이제 그분을 믿고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불신으로 인해서 떠나갔고 이제 신뢰,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 과정이 우리가 범죄하게 되고 다시 또 이제 에덴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있었던 선악간의 대쟁투가 어떻게 이제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요한계시록뿐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고 용과 미가엘과의 싸움을 얘기하고 있죠. 그 싸움의 내용이 뭐냐? 이슈가 뭐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뭐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심에 관한 말씀에 관한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한 1, 2, 3서가 있는데 요한 1, 2, 3서요. 요한 1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심에 관한 이 기별을 마치 사도 바울의 로마서처럼 논문화했습니다. 체계화했어요. 이론화한 책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로마서가 있다면 요한에게는 요한 1서가 있습니다. 요한 1서에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거기에 깔려 있는 그 대쟁투적인 이슈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것을 정리정돈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 같은 경우를 보면 요한 2서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 2서를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을 보면요. 요한일서 2장 6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요한 1서 2장 6절입니다. 아, 이거 요한 1서 1장이었네. 1장 6절. 2장을 봅니다. 2장. 자, 2장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금방 했던 것은 1장 6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2장 3절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할 것이요.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걸로 안다고 그랬고 4절을 보면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 말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계명이 폐졌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율법이 폐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경고를 줘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거다. 그리고 4절에 저를 아노라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 다음에 5절에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다음에 이것이 신약 시대에 새로 생긴 그런 계명이 아니라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옛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했고 새 계명은 그것에 대한 새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 예를 들어서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다음에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며 갈 곳을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산상설교 5장, 마태복음, 5장
잠깐만요, 장로님. 뭐가 화면이 나갔어요. 제가 나갔다 다시 들어올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화면이 갑자기 나갔습니다. 아, 예. 아, 예, 들어왔습니다, 이제. 예. 네, 여기 터키야 통신 상태가 안 좋고 그래서 아,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이 성경에 보면 바울의 이야기도 있고 베드로의 이야기도 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신 설교는 이 산상설교 또 감람산설교, 산상설교하고 감람산설교 또 기타 이 사복음서에 들어있는 몇몇 그 이야기들입니다. 몇몇 비유에 관한 것들이.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산상설교죠. 산상설교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이 폐해졌느냐 안 폐해졌느냐, 즉 십자가로 계명이 폐해졌느냐 안 폐해졌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26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아까 20절에 보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즉 너희의 의가 믿는다, 십자가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는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위에 있어야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못한 그 아래에 있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십자가로 이 하나님의 계명이 폐해졌다라고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요한 1세도 분명히 얘기했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의보다 나아야 된다고 얘기했지 그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십자가 계명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라. 자, 이거 보세요. 십계명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금 해석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계명이 폐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 말씀이 지금 막 터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십계명이 폐해졌다면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해석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 없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지금 폐해지지 않은 전제로 그 계명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교에서는 그건 이미 살인함과 똑같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린 거예요. 즉 계명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외견적으로 지켰지만 외향적으로는 지켰지만 사실 하나님께 볼 때는 그거 지키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계명을 지킨 것도 안 된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도 없애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폐하거나 낮추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높이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산상설교를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십자가로 계명이 폐해진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 1서 2장에서 바로 이 요한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바로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을 이 산상설교의 기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28절에 27절 28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가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볼 때는 수만 번 가늠하고도 남았을 병적인 요소가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정죄하고 있어요. 만약에 십계명이야.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는 것이 옳다면 이런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죠. 믿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은 절대 폐하지 않고 1.1도 폐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라도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미 그건 살인죄를 범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주제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사람이 흠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인간인데 어떻게 죄를 안 지어? 그렇게 얘기하죠. 그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냐면 우리가 이런 육신을 쓰고 있는 이상은 죄를 안 질 수가 없다.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에서 우리의 육체가 변하기까지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의 육신으로서는 이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잠깐만. 집사님? 네. 예, 예. 제가 집사님 전화를 드릴게요.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예, 지금 저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예예 예, 끝나고 제가 아프시네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육체가 변화되는 그 일이 있을 때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우리는 죄 안 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죄 안 질 수 없다 지울 수 없다. 자 그런데 이 보세요 신박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의 은혜 시기는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유명한 신학자들이 다 가르치는데 심지어 신기훈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언의 신적인 사상하고 다 조금은 벗어났다 보는 게 좋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인성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렇게 논쟁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흠없는 품성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죄 안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흠없는 품성을 마지막 때에 우리가 누룩의 성령 받을 때 그때라고 얘기를 하죠. 예예예 예,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떻든 간에 이제 우리가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실제 생활에서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지만 하늘의 장부상 하늘의 장부에서는 우리가 흠 없는 걸로 계산된다 이런 얘기에 우리가 말하는 그 우리의 믿음으로 말하면 의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 성화의 과정이 있잖아요 저희가 예예예 예, 예. 아니 이게 성화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전관 토대나 이런 데서는 성화를 강조하고 보통 우리 기존 교단에서는 칭의를 강조하거든요 칭의를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 인성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죄 지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한 육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 전에 은혜 시기가 끝나잖아요. 성소봉사 다 끝납니다. 인간의 운명이 다 끝나요. 그 다음에 예수님 바로 재림하느냐. 그 다음에 7재앙이 있습니다. 7재앙이. 그리고 네, 7재앙 중에 여섯 번째 재앙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합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이 뭐냐면 선악 간의 대쟁투예요. 네, 마지막 그렇죠. 클라이막스죠. 그 대쟁투가 뭐냐면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옛날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그 갈멜산에서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하는 걸 놓고 전쟁을 벌였잖아요.
바로 그것과 똑같은 영적 전쟁. 즉 선악 간의 대쟁투가 알고 보면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어떤 왕이 진짜 왕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왕이라는 것을 그분이 성육신이 되셔서 죄 안 짓는 삶을 사셨잖아요. 그건 확실하죠. 거기에 대한 네.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만 그렇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대쟁주의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이 마지막 때의 아마겟돈 전쟁의 중요한 핵심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욥을 놓고 본다면은 어떻게 얘기하시죠? 욥을 놓고 보면 욥을 놓고 지금 설명할게요. 네. 자, 욥을 놓고 예수님과 사단 사이 내기를 벌었죠. 네. 내기를. 그 내기가 뭡니까? 네. 이 욥처럼 순전하고 그쵸. 거짓이 없는 자를 네가 봤느냐 얘기예요. 봤느냐 얘기죠. 그 예수님과 사실은 욥이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시험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자, 그래서 욥이 이기면 예수님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욥이 계명을 지키고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자원에서 하거나 그것이 그 willingness 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받고 있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고 있는 그 축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것이 없다면 욥의 아내처럼 당신에게 침 뱉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욥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그럼 다 거두어 봐. 거두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그래서 2차에 걸쳐서 첫째는 그 재정적이고 경제적인 축복을 다 허물어버렸죠. 두 번째는 몸에 병까지 생겨서 가정이 완전히 파산하고 박살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모든 가문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욥이 어떻게 하는 걸 보자. 이것이 욥의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욥이 거기서 이겼어요. 욥이 만약에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가르침을 뱉고 죽었더라면 사실 욥이 죽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는 거죠. 근데 욥이 조금 그 아쉬움이 있었지만 승리했잖아요. 욥이 승리했어요. 승리해서 아하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좋아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사단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욥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런 욥과 같은 위치에 왔었고요. 욥과 같은 위치. 그 다음에 아담도 욥과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욥과 같은 위치에 놓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욥이 흠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을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고 있죠. 그분에게는 그런 것이 시험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보는 것이니까요. 즉 하늘에서 벌어지는 이 심판은요. 하나님이 몰라서 하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그 뭐랄까요? 치우침. 하나님이 그 자기가 좋아하는 애들만 구원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심판을 통해서 이들이 구원받는다는 그 과정을 모든 사람에게 인정시키고 우리의 구원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심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이런 심판의 과정이 없어. 장로님, 저희 옛날 작업 기간에서는 이렇게 배웠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교단의 일반적인 신학 이런 데서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회에서 지금 칭의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
우리가 욥에 대해서야 얘기를 하면 사실 믿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가 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예, 예. 우리가 그 어떤 연약한 상황에서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선택을 하면은 거기에 예, 예. 따르는 인간의 의가 정말 예. 그 우리 교단에서는 지금 제가 이제 조금 생각해 보는 게 우리 교단에서는 예. 그런 게 아까 분도 얘기하셨지만 욥이 약간의 미흡한 게 있었다 이거 말이에요. 예예. 욥이 약간의 아쉬운 점이 예. 있었다 하는 그거를 우리 교단에서는 좀 광범위하게 표현하기를 힘이라고 아. 표현하는 거 아닌가? 아 뭐 그런 것은 뭐 그런 거 욥이 약간의 불만도 있고 있었지만 하나 책망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러나 그가 기본적인 기조는 이제 내가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만약에 우리가 예. 이제 저희도 이제 나와서 생활을 해보고 제가 아는 건데 뭐냐 저희는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배워서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예, 비록 예. 연약해가 의지가 약해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고 또한 잘못된 것을 또 잘못할 수도 있어도 마지막 순간에까지 예수님을 선택할 때는 이러한 게 예, 있다라는 걸 분명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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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예, 예, 배웠는데 지금 예. 현재 그럼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요 지금 교단에서 이렇게 잘못 가리키는 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또 굉장히 상당히 또 문제가 생기거든. 문제가 그렇잖아요? 있죠.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아마겟돈 전쟁까지 예. 7장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시기 예. 끝나고 바로 예.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 과정을 우리가 예.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간 예. 동안은 예수님의 중보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가. 네, 그렇죠. 예수님 중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문제는 다 끝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 7재앙의 기간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때에 만약에 1원짜리 하나라도 만약에 훔친다면 안식일을 문제를 놔두고라도 1원이라도 도둑질을 한다면 그건 계명에 범했을까 안 범했을까요? 험한 거죠. 그럼 그걸로 죽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에이즈병 환자가 그 뭐냐면 면역성이 싹 제거되는 거잖아요. 면역성이. 하나님의 이게 면역성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면역성이 있을 때는 우리가 곰팡이균, 암균, 뭐 코로나 바이러스균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병이 안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면역성이 제거돼 버리면 그 에이즈 환자는 몸에 곰팡이가 펴요. 작은 곰팡이균 하나를 이기지 못해서 몸에 곰팡이가 펴서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는 상태에서 죄를 지으면 작은 범죄로도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마겟돈 전쟁은 엄청나게 큰 전쟁이거든요. 최고의 유혹과 그 다음에 핍박이 겹쳐지는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가 없는데 그 기간을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죄를 안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 기간 동안에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우리는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거기 조금 약간 또 저기에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 그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그 맞지 않잖아요 거기서 죄 지으면 죽는데 그러면 이제 뭐 장로님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 지금 우리 가리키시는데 제가 중간에 얘기를 네. 장로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이 교회 구조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아무래도 교회는 이게 구조 이렇게 조직이 있기 때문에 커나가다 보니까 거기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심각한 거를 심각하게 얘기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예. 이 재림 교인한테는 누구나 똑같이 목사님에게나 뭐 신학 박사에게나 누구에게나 똑같은 성경과 똑같은 예언의 주어졌어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여기에서 이 교회를 선택을 하고 왔으면은 여기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자기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많은데 예예. 그것을 많이 간과하고 놓치면서 어떤 이 진리가 요렇게 잘못 이게 이해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학회에서 가리키는 거는 지금 잘못돼 가고 있고 이게 우리가 연구하는 우리가 이제 이게 그게 된다 하면은 칭의하고 인간의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최고로 우리가 예수님 의지로 우리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사이에 이게 굉장히 곤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물론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 교회도 조직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하지만은 그런 문제가 조금 일반적인 네. 교인들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팀이라고 하는 것도 예. 네. 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네.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그거를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 팀을 받을 네. 수 있는 형편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예.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네. 우리가 이제 이 신앙하는 신앙에 관해서는 교인은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충성해야 되는 도구이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별은 성경과 예언에 있어서 우리가 냉철하게 이제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것을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을 지금 들어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또는 지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은혜 시기가 끝나기 전에는 그것이 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죄를 지어도 내일 다시 내가 그 죄로부터 너 극복하고 나올 수 있거든. 중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보가 끝나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7장 기간 동안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내가 죄를 지어도 내 죄를 처리해주는 중보자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지금 오늘 이게 드린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산상설교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지금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산상설교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다고 자랑하는데 그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랑하는 거야. 근데 그거 가지고 만족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지. 율법으로 너희는 자유롭게 되었어 라고 하는 잘못된 해석이 아니에요. 율법을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그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율법을 바리새인들보다 더 잘 지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수준이 어떤 거예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살인죄를 그 범한 거니까 마음속의 문제도 네가 극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죄의 문제가 뭐냐면 죄가 굉장히 땡긴다는 겁니다. 죄가 땡겨요. 죄가 땡기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죠. 바로 그것이 뭐냐면 마음속에 새로운 본능을 심어주겠다. 어떤 본능을? 우리가 뱀을 보면 누가 노력하지 않아도 징그럽게 느껴지는 그것과 똑같이 죄를 보면 징그럽게 만들어주겠다는 거거든요. 이 약속. 그러니까 이 약속이 있을 때만 우리가 이 산상설교에 그 말 예수님의 말씀을 수긍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를 우리가 따라갑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는 대단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거 얕보고 무시하는데 옛날에 바벨론이나 이런 그 저기에서 저기 헬라에서 쳐들어 왔을 때 그 바리새인들을 그 가정에서 그 아들 일곱과 일곱을 잡아놓고 어머니를 그 저기 그 앞에 놓고 네가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 할 때 그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놓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이제 그대로 순종하면서 죽어라 하고 아들 일곱이 다 죽을 때까지 이 율법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신앙을 하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율법을 지키라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율법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기준으로 흠없는 사람이 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는 그냥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흠없는 사람이 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평범한 질문보다 훨씬 더 무서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와 뱀이 원수되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것은 전부 다 공염불입니다. 죄가 땡기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은
누가 안 시켜도 우리 마음에서 폭포수처럼 솟아오르는데 그나마나 외부적으로라도 구원받으려고 겉으로라도 살이 나지 않는 것을 참고만 있어도 지금 이게 대단한 건데 예? 이게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해도 부부싸움 할 때는 그게 마누라 사랑이가 얼마나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때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게요. 사랑할 때 얼마든지 하죠. 살다가 보면 마음속에 사랑 그 다 없어지고 정으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런데 내가 볼 때 저기 살다 보니까 어떤 때는요. 마누라 들은 외인 원수 북한 그런 건 놔두고 마누라 사랑하기가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 집사람도 같은 우리 집사람도 같은 입장이겠죠. 쉽지 않은 겁니다. 즉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마지막 컨트롤 잘하셔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때를 부부싸움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다 그 내가 이런 말하면 누가 다 공감을 하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다 공감하더라고. 옳은 얘기라 그 진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과 원수들에게 해주겠다. 다른 말로 하면 죄가 뱀처럼 싫어지게 하는 그 본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 꿈도 꾸지 말고 바리새인 지킨 것보다 더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 앞에서 인간은 육신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예수님의 목조르는 거죠. 이게 예수님에 대한 발착이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산상설교의 말을 그럼 예수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만도 살인한 자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간은 육체 때문에 그거 안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뭐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지킬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문제 삼고 있는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그 설명이 마태복음 7장에 이 얘기 있어요. 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자, 이게 평범한 진리죠? 이것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 맞죠? 네. 이것을 18절에 보면 이 얘기도 했습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얘기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못된 나무는, 즉, 나무에 문제가 있으면, 열매는 당연한 거다. 죄를 못든 나무는 죄를 아무리 안 지으려고 해도 안 지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나무는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무엇을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의 문제, 본능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못된 나무를 좋은 나무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거지 못된 나무 상태에 우리가 있고 그 나무에 대한 변화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이 못된 나무는 그대로 못된 나무로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믿고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늘에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하늘 장부에서만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하늘 장부에서만 내가 이 사람은 의로운 것으로 해줘. 근데 실제 생활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생활은 육체가 때문에. 성화의 과정이 조금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14만 4천을 보면요. 계시록 14장 1절로 그 5절을 보면 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리 따라가는 무리가 분명히 있죠. 그게 14만 4천입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고 이건 장부상으로 거짓이 없는 겁니까? 실제 생활에서 거짓이 없는 겁니까? 실제 생활. 그 입에란 말이 없으면 그 입에란 말이 설명이 없었으면 이거 장부상으로 거짓이 없다고 칠 뻔했어요. 근데 그 입에 거짓이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거짓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에 거짓이었고 흠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흠 없다는 네. 것이 실제로는 땅에서는 죄지을 수밖에 없지만 네가 믿는다고 하니 장부상으로는 내 공로를 적용해서 없는 걸로 치겠다. 장부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실제. 어, 된다 네. 하는 거 이것을 했는데 이게 성경이야 이게. 자 이거 보시죠. 흠 없음 말이죠. 원래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상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14만 4천을 이끌고 가는 앞에 있는 어린 양의 특성이 흠없음입니다. 어린 양의 특성은 분명히 흠없음이죠. 그 레위기를 보면 이제 재물을 뽑을 때 흠없는 것만 뽑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이 흠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은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흠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흠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원리가 뭐냐면 자석과 못의 관계가 똑같아요. 못 자체는 자성이 없지만 못이 자석에 붙는 순간 못이 가지고 있는 자성이 아니 자석이 가지고 있던 자성이 못에게도 전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요한복음에서 말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흠없는 삶을 살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기로 믿고 맡기는 자를 육신이 변화되기 전이라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을 그렇게 흠없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보증이 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 5절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인이 상징이든지 실제수든지 여기서 분명히 그 무리는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이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만 아실까요? 이 악인들도 다 인정하는 것일까요? 악인들도 인정하지. 바로 그겁니다. 심지어 사단도 인정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욥이 순절하다 하는 것을 누구도 인정해야 이 내기가 인정이 돼요? 마귀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품성의 문제가 마지막 때 필요한 거예요. 품성. 구원의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요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뚫어서 볼 수 있는 예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니까 구원받았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대쟁투,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예수님이 이겼느냐 사단이 이겼느냐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과 모든 악인들과 사단과 악한 천사들도 인정을 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의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는 것은 사단도 인정할 만큼의 품성적인 그 흠없음을 입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 시대적인 그 요구로 이 시대적인 그 흐름이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오셔서 우리 육체가 변화되기까지는 죄 지을 수밖에 없다 라고 가르친다면 어떻게 이 성경에서 말하고 가르치는 것과 그 우리의 주장이 조화를 이루시겠는가? 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설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것을 예수님 요구하고 있어요.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못한 신앙을 우리의 표준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믿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 값싼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 마음속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도 이 믿음 없는 사람들아 구원 받았는데 왜 몰라라고 마치 면죄부 장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친다면 일반 개신교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보세요. 예수님은 못된 나무를 좋은 나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능력이 없으면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산상설교를 하면 안 되죠. 못된 나무가 어떻게 해요? 못된 나무는 못된 나무를 예수님께 고쳐줄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요 우리가 얕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가 훨씬 높아요.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을 했는데 물론 극단적인 사람도 있었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그 마음속의 문제입니다. 마음속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면 아무리 율법을 지키는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 없다.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산상설교를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율법이 폐지했나 폐지했나? 폐지지 않은 것은 고사하고 율법의 수준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산상설교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뭐 지키라고 하는 겁니까?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키라고 하는 거죠.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핑계대고 예수님이 저 재림 위시에 육체가 변하기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핑계다는 것입니까? 핑계대지 말고 닥치고 지키라는 얘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좋은 나무가 되기만 하면 상황 끝나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아무리 나쁜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안 된다고 예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처럼 바로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기로 믿고 맡기면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의로울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을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줄 수 있다. 언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육체가 변화될 그때가 아니라 언제? 바로 믿고 그 약속을 받아들인 이 순간에 바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느딤비 성령을 받으면 바로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령의 두 단계가 있습니다. 성령은 한 성령인데 사역의 두 단계가 있어요. 즉 느딤비 성령 이전에 이른비 성령,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이른비 성령은 변하게 하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못된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무가 변하게, 우리의 본능이 변하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진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그 본능,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본능, 이 본능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좋은 나무로 변할 수 있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변화되어서 어떤 단계에 이릅니다. 이게 굳어지고 굳어져서 대나무가 처음에는 죽순으로 나오면 부드럽고 이렇게 휘어지고 하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단단해지고 나중에는 변하지 않는 만큼 이것이 단단해집니다. 품성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약속을 받고 하게 되면 어떤 때는 변하지 않은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인치는 거예요. 그때 임하는 것이 느딤비 성령입니다. 이 느딤비 성령은 이른비 성령은 변하게 하는 것이라면 느딤비 성령은 변하지 않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딤비 성령을 받아야만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중보가 끝나든지 끝나지 않든지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중보는 죄의 처리 문제를 예수님의 중보가 끝난다는 것은 죄의 처리 문제, 예수님의 그 일이 끝난다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떠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보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 돼야 됩니다. 한 몸이. 그것이 바로 느딤비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느딤비 성령을 받는 거예요. 느딤비 성령을 받는 거예요. 느딤비 성령을 받으면 고정돼요. 고정.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절대로 이제 떨어지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중보가 끝나도 아마겟돈 전쟁을 통과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변하지 않는 한 몸이 되는 그 변화의 과정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찾고 예수님과 하나였다가 떨어졌다 하나였다 떨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유동적이고 변할 수 있는 것이 점점 변하지 않는 것으로 품성화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주관하는 것이 이른비 성령이고 이것이 굳어져서 이제는 변하지 않게 되는 그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늦은비 성령을 주셔서 변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우리의 늦은비 성령을 받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느든비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가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느든비 성령은 능력이 성령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이 이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능력을 그 행사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느든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역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 이기심의 문제, 자기 교만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엄청난 능력을 받게 되면 그 능력으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그 능력으로 돈벌이에 치중하겠죠. 순복음교회나 다른 이런 교회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커다란 능력을 주기 전에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타락하거나 우리의 구원과 멀어지게 되지 않고 그 구원 그 주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먼저 변화는 그 전에 돼야 됩니다. 그 전에. 그리고 이른비 성령에 의해서 사람이 변화된 그 상태에 늦은비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건 틀림없지만 그 전에 늦은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산상서의 설교의 기별을 지금 요한이 그대로 요한 1서 2장에 그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범죄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서를 통해서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그 기별은 율법이 폐해졌다 그런 얘기 아니고 산상설교의 맥을 그대로 이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높은 의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 1서는요. 그래서 요한 1서의 그 내용을 쭉 보면요. 바로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요한일서 자 5장 3절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계명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랬어요. 어렵지 않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들은 지키고도 남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키고도 남는다. 이게 요한일서의 내용이에요. 요한일서를 쭉 읽어보시면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한 그 내용의 모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정립된 이론들을 체계화한 것이 바로 요한 1서예요. 다섯 개의 장으로 되어 있죠. 그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은 지킬 수 있다. 계명은 지킬 수 있다. 지켜야 한다. 그 다음에 수준은 높여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탓하지 말라. 육신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지켜야 하는 것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 내용이 요한복음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하는 요한복음 속에 예를 들자면 자, 물이 아무리 노력한들 포도주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안 됩니다. 현대의 과학은 물은 아무리 거기에다 어떤 그 물리적인 화학적인 작용을 거기다 가한다 하더라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서는 물을 포도주 진짜로 바꿔버리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심 속에 들어있는 바로 그 대쟁투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런 대쟁투적 비하인드 스토리, 이 배경을 이해하면서 그것을 봐야만 그것이 진정한 값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에는 바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하늘에서부터 대쟁투가 시작되었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계시해 주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대쟁투의 이슈가 되는 그 내용을 그분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입증하셨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그 삶, 요한복음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정리되는
대쟁투적 그 주장의 메시지의 그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립한 것이 요한 1서다 하는 겁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는요. 요한 2서는 요한 2서는 여기 보세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요한 2서에서는요. 요한 2서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그 책인데 요한 2서 요한 2서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얘기예요. 처음부터 가진 개념. 요한 2서.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요한 2서에서 핵심 뭐냐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에서는 다른 말로 하면 잘 보세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 그 다섯 말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심입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심 속에 들어 있는 메시지를 부정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다 지키니까요. 크리스마스 지킬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쟁투적 배경을 놓고 볼 때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성육신 속에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성육신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적 동의, 기별적 동의를 말합니다. 즉 그 기별적 동의는 뭐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 보자.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그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 아니면 노예로 만드는지 보자 하는 그것에 대한 그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적그리스도의 기별입니다. 성육신의 기별을 대적하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그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는 변화되지 않고 나무는 변화되지 않고 그 다음에 장부상으로만 의롭다고 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이런 차원에서 이 적그리스도를 본다면 우리가 어떤 기별을 주장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육체가 변화되기까지 죄 짓는 일을 끊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요한 2서에 놓고 보면 이건 적그리스도의 기별이에요. 우리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요한 1서는 지키고도 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루신 값이 우리를 간신히 구원할 수 있는 그 값을 치렀느냐 아니면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게 값을 치렀느냐 우리가 묻는다면 예수님은 넉넉하게 값을 치렀습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율법을 간신히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지키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게 은혜를 주셨느냐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요한 계시록에서는 말이죠. 일곱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랬어요. 재미있는 것은 이 일곱 교회 메시지에서 믿는 자는 이것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그것이 요한 1서에 나옵니다. 요한 1서 5장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인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즉 믿음은 이기게 하는 것이 믿음이지 율법을 폐하거나 율법을 뭐 아무렇게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하는 헛소리를 하거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은 이기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죄를 이기게 하는 거지 죄를 변명하거나 핑계대거나 죄를 지어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거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서 일곱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낼 때 이기는 자만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겨야 됩니다. 죄를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지 않고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는 그대로 있어도 하늘 장부에서는 이기는 걸로 칩니다. 구원받은 걸로 칩니다. 의로운 걸로 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은 요한 2서에 확실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될 것 같아요. 예예. 그죠. 예, 요한 2서에서 얘기는 그런 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그렇게 산상설을 통해서 그렇게 피터지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남은 교인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 정말 이게 정말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이번에도 한국에서 인성 문제로 그 저기 그 강명수 그 목사하고 박진아 목사하고 피터지게 싸울 때 바로 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 인간이 강명수 인간이, 목사가 누구예요? 그 저기 있잖아요. 견고한 터에서 나오신 분. 강명수 목사. 누구? 강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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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강. 예. 앤드류 강 하신 분. 앤드류 강. 앤드류 강하고 박진아 목사하고 피터지게 싸웠잖아요. 인성 문제로요. 그 인성 문제를 예, 그 피터지게 싸우는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거기에 그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인간이 하면은 장로님 인간이 이제 뭐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면 이건 진짜 그 모든 사람한테 굉장히 어려운 일 같고 인간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없지.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렇죠.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아니 근데 내가 여기 오늘 또 여기 보면 안목의 정욕이라든지 이생의 정욕이 정욕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죄 때문에 문제를 하나 딱 놓고 볼 때에 모든 죄나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예예. 예, 예. 모든 게. 그게 아니라. 아니 모든 게 추이스를 할 수가 있어요. 죄악 세상 네.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네. 죄는 그냥 밥 먹듯이 짓고 있지.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는 중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죠. 거듭남을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 삶을 체험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평안이 오는 것이고 평안이 올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그래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네. 요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새로운 본성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본성을 네. 체험하고 이 본성에 따라가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요한의 기별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요한 2서에서 조심해라.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다 설명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게 왜 이렇게 교회에서 전부 다 그렇게 어렵게 가르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꼭 카톨릭에 안 가도 기별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반대편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한은 3서. 적그리스도에는 그냥 자연적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제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그걸 변명하게 되는 거예요, 변명. 변명하고. 변명하는 이론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에 변명을 하는 거죠. 네, 네. 자꾸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께 우리가 구해야 돼요. 내가 못된 남은 것을 인정하고 나무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래서 죄를 짓고자 해도 지을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의 새로운 본성을 체험하고 또 이제 창조될 수 있도록 정말 그냥 겉으로만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적인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정말 죄가 싫다. 아무리 세상 것들이 있어도 이제는 그런 것들이 나한테 감흥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기별들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기별을 보면 너무 좋은데. 예. 그렇죠? 예, 요한의 요한의 기별이라는 것을 이렇게 훑어보면요. 사실은 굉장히 이거 우리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상태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 줍니다. 요한 3서를 보면요.
요한 3서. 요한 3서는요,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어떤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데,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합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그런데 교회 안에 지금 이미 요한 시대에도 요한의 기별을 적대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요한, 우리가 요한은 우리가 사랑의 사도고 예수님의 대단한 사도잖아요. 그런데 요한의 시대에 이 요한 3서에 가면 요한이 보낸 기별자를 거부하고 쫓아내는 그런 파장이 생겼습니다. 그중에 디오드레베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그중에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요한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요한이 보낸 그 기별자들을 영접하는 데메드리오와 디오드레베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요한 시대부터 교회 안에 두 무리가 있고 두 기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디오드레베는 요한의 기별을 부정합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신, 즉 성육신 안에 들어있는 그 기별을 반대하는 사람이고, 데메드리오는 바로 요한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 내 안에 제가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는 안식일을 지키는 채 하고 겉으로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속에는 죄의 본성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내가 못된 나무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 이 못된 나무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간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기별을 가르치는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이미 요한 시대부터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 이미 가라지는 떨어져 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행하셨던 흠 없는 삶은 누가복음은 나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아니면 나처럼 너희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예수님께 인성을 쓰셨을까요? 나처럼 너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합니다.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 즉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표현한 것은 나만 구원받을 수 있어, 나만 흠없는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도 내가 사람이 돼서 한 것처럼 사람인 너희들도 이렇게 살 수 있어,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했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가 누가복음이고, 또 똑같이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가 사도행전이에요. 그 사도행전은 뭐냐면 예수님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예수님처럼 이적을 행하고 예수님처럼 흠없는 사람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믿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누가복음을 끝내지 않고 사도행전을 두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가를 아실 수 있겠죠. 바로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요한의 다섯 권의 책 속에 들어있는 관통하는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쟁투를 이해하지 않고는 이 요한복음에서 시작된 요한계시록까지 끝나는 이 다섯 권의 책 속에 흐르는 이 기별의 물줄기를 바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힘과 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의 신으로는 나 같은 사람도
하늘에서 장구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실제로 변화되게 해준다. 그 약속이 바로 요한의 기별 속에 들어있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요한복음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요한복음 속에 들어있는 그런 교차 구조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유, 장로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